미주 실버 코리아 대회라고 하면 벌써 아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의 대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상을 타신 배은희 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. 저 근데 지금 선준 씨몇 살로 근데 보세요? 배은희 씨는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초반? 과연 진짜 나이는? 네. 저는 5학년 1반입니다. 저 이제 피부를 이야. 보고 처음에 30대로 봤었어요.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아까 대기실에서 딱 보는데 관리 받으시죠? 네, 조금 봤습니다. 아니 근데 관리를 관리를 받아도 근데 지금 저렇게 안 관리를 되거든요. 받아도 지금 내 얼굴이 관리 받는 거 같거든요, 사실. 그런데 그 관리를 받는다라고 한 이 부분이 네.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. 어느 정도 관리를 받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? 처음에는 저희가 18층에 살아요. 네. 그래서 계단을 정말 계단 제가 오르기? 예, 예. 18층을 다 일일이 올라갔어요? 예, 예. 지하 2층에 제가 차를 대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18층까지 20층을 거의 하루에 한 3번, 4번 이야. 제가 그러니까 와, 혼자 막 저기 예, 예. 중얼 걸면서 18, 네. 18, 18, 18층, 18층 걸면서 올라갔겠네요. 아, 네. 네. 그랬다가 큰아이가 그 대학교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네 이제 골반이 약간 이렇게 비대칭이라 그래서 아이 그 PT를 시키러 갔는데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아이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퇴직금 받은 걸로 퇴직금요? 그 작년에 제가 미리 예, 예 일을 하다가 작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를 위해서 처음으로 제가 그 등록을 하고 그 피트니스에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. 보통은 예, 보통 박수를 쳐드리고요. 아,